예, 안녕하세요. 저기 금번 10차 대만 선교 대북 신소회 팀으로 다녀오게 된 이진사 팀 장찬삼이라고 합니다. 저기 짧게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선교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도 힘들지 않았는데 선교 가기 전에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제가 과연 휴가를 내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2014년도까지 대만 선교를 다녀오고 그 다음에 한 세네 차례 이제 대만 선교 이제 완등록을 다 하고도 이제 막상 가기 한 1, 2주일 전에 취소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팀이 항상 죄송했고 또 이제 눈을 마주치기가 좀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있었지만 그 휴가를 썼을 때 일주일 동안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또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휴가 끝난 다음에 또 이제 비난당하고 이제 블레임 당할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완등록을 하고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포기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시험이고 마귀의 시험이고 공격이라는 것들을 알았지만 그 알면서도 이제 계속 두려움 때문에 이제 포기하는 제 모습이 이제 싫었습니다. 지난 작년 이제 여름 선교도 이제 온 가족이 다 가려고 이제 대북 신소에 등록을 하고 했지만 이제 제가 한 2주 전에 또 이제 저만 이제 취소해서 이제 아내와 이제 딸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절대 이제 패배한 상태로 이제 하루를 끝내지 말고 이제 또 선교의 마지막 날에 이제 패배한 상태로 선교를 끝내지 말라고 하셨고, 저도 이번만큼 이런 두려움, 그 다음에 이런 마귀 시험과 정말 싸워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북 신소를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제 얘기들은 이제 거기는 이제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통역이 없어서 힘들고 또 하루에 7번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야 돼서 많이 걸어서 이제 발이 아프고 힘들다. 공연이 많아서 힘들고 또 이제 현지교회 목사님이 이제 나눔을 좋아하는데 잠자기 전에 이제 4시간씩 이제 나눔을 해서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코리안 파티 때 300명 정도가 오는데 이제 300인분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요. 거짓말이 아니까 이제 저도 이제 대만 선교 많이 가봤는데 이런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팀을 옮겨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 또 그 선교에 많이 도움도 안 되는데 또 준비팀한테 또 팀을 옮기겠다고까지 말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그냥 포기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설교에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이제 휴가 방법이 다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도 이제 일 때문에 이제 사람들 만나기 싫고 혼자 있고 싶지만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본능을 이제 거스르고 좋아하는 일이 아닌 해야만 하는 일을 하자고 생각하고 이제 대북 신소에 갔습니다. 정말 결과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느꼈던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어린 세대가 너무 귀중하고 자라나는 어린 세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여자 중학생 3명이랑 이제 대학생이 되는 고3 그리고 이제 40대 이상이 나머지였는데요. 나머지고 20대는 없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이제 과연 일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조마조마했지만 이제 여자 중학생 3명이 부모님도 없이 와서 이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중학생 때 이제 외국에 와서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공연을 감당하고 현지 친구를 사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저 친구들이 정말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삼일교회 선교를 갔는데요. 그때 경험이 저한테는 진짜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중학교 때 선교를 갔으면 얼마나 더 인생이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자녀 교육이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고 이제 저희 자녀들도 이번에 개학을 해서 못 데리고 갔는데 다음에는 꼭 같이 선교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좀 상황은 열악하고 또 객관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이제 남자 그러니까 형제가 이제 전도사님 포함해서 6명밖에 없어서
짐을 나르고 설거지를 할 때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통역이 없어서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다시 이제 대만 현지 분이 중국어로 번역하는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사역을 했고 그다음에 화요일에는 이제 현지 교회 여전도의 성도분들과 성도분들께 이제 공연과 간증을 했고 수요일에는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코리안 파티가 있었습니다. 공연 중에 이제 어설픈 부분도 있었고 간증도 이제 두 번의 통역을 거치면서 잘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셨습니다. 코리안 파티에는 이제 세신자만 한 130명 정도가 왔고요. 그 다음에 전단지를 이제 전해줄 때 봤던 그런 얼굴들도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음식도 정말 남지 않았고 공연이 끝나고 이제 설거지가 다 끝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집에 가지 않고 남아서 이제 한복을 입어보고 사진을 찍으면서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는 걸 봤습니다. 너무 큰 그런 부응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인격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해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일이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감사했고 또 이제 몇 시간 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제 일에도 제가 하는 일과 가정에도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선교기간 내내 그 이름도 빚도 없이 헌신하신 우리 팀장님과 공연팀, 푸드팀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또 그럴 때 강함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찬삼 집사님은 제가 청년부 때도 저도 이제 전수사 때부터 있었는데 이런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대학교 때 인기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진짜 인기가 좋았어요. 장찬삼의 3대 미스테리는 교회 그 한 1, 2만 명이 다 공유가 됐을 정도. 첫 번째 서울 사람이다. 다들 지방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서울 사람이다. 두 번째 공부를 못할 줄 알았는데 서울대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더라. 세 번째 목사님이 아버지더라. 이거 이게 그때 옛날에 미스테리였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요. 양명산장에서 자기가 앞으로 40대가 되면 꿈이 제3세계의 교수였어요. 아마 본인도 기억할 거예요. 저는 기억력이 워낙 좋으니까. 제3세계 교수는 안 되고 뭐 삼성에 가 계시죠. 어쨌든 이번에 너무 수고하셨고 중요 광고 하나만 더 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담임 목사님 우리 피택 장로님 두 분 위임 임직식입니다. 그래서 2시부터인데 12시 반부터 오시면 우리 여전도에서 이렇게 식사도 해드리고 또 그날 이제 기념품으로 송월타월 제일 좋은 것도 나눠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비싼 거기 때문에 한 개씩만 그날 진짜요 한 개씩만 제가 정확히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내 평생 사는 동안 한 번 더